김혜경 씨 운세를 내가 다시 한번 볼게요. 운세 저번에 읽었을 때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. 너무 안 좋았고, 또 저기 그 재판에 또 가야 되나요? 이게 검사들이 구형한 거죠? 아,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마음을,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한 거예요. 김혜경 씨가. 김혜경 여사가. 김혜경 여사 운세는 번째번에 굉장히 나쁘게 나왔던 게 아마 그 재판 결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, 이번 리딩은 괜찮아요. 물론 완벽하게 숲을 다 빠져나간 건 아니지만, 이제 그거는 과거가 될 거예요.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, 아, 이 여자가 아니라 이게 킹 오브 완즈일 거예요. 이게 킹 오브 완즈일 거예요. 제가 이 카드를. 이거는 이재명 대표예요. 남편이에요. 안전하게, 무사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어떤 진실이 터져나오는 바람에, 진실이 드러나는 바람에, 일이 해결이 될 거다, 이렇게 생각이 돼요. 재판에 가서는 아주 어려운 일 없이 무사하게, 해결이 될 거예요. 벌금을 물게 된다? 글쎄, 그렇지 않게 될 거예요. 약간의 소외 감정도 느끼고 소외됐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, 사람들이 뭔가 이걸 선택해라 하고 짓누르는 사람도 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먼저 번 리딩보다는 훨씬 좋게 나왔어요. 그래서 그때 왜 이렇게 리딩이 안 좋나, 사납나 그랬었죠. 주변에 누가 애기 낳는 사람 있어요, 김혜경 씨? 자녀 중에 결혼한 사람 있나요? 아니면 집안에 누구 임신을 해서 애기를 낳는다든지 임신 소식이 좀 들어올 거예요.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. 약간의 소외 감정은 느끼지만 큰 문제 없이 넘어가게 될 거예요. 기쁜 일도 생기게 되고, 진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제 예스노를 한번 볼게요. 김혜경 여사가 무사하게 재판을 이기게 된다. 김혜경 여사, 아직까지 나쁜 일또 하나 더 남았어요. 사고 생겨서 어떤 문제 좀 생길 수 있어요. 다 지나간 건 아니네요. 다 지나간 거 아니고, 예스노로 봤기 때문에, 아슬아슬해요. 다음 선거에 이기게 될지, 어쩌면은 벌금을 조금 내야 될 수도 있어요. 무슨 자리 맡고 있는 거 있어요, 김혜경 씨? 어떤 자리를 맡고 있으면 그 자리를 내려가야 된다든지, 계획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. 왜냐면 돈을 조금 내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. 완벽하게, 완전히 무죄로 된다? 하여간 뭔가 시끄러운 일이 좀 있고 난 뒤에 되든지, 아니면 벌금을 조금 내든지,
아니면 또한번 시끄러운 일이 있고 나서 무죄가 되든지 이렇게 돼요. 제가 볼때 어떤 굉장히 어려운 일이 한번더 있고 나중에 재판 또 가서 완전히 이기게 되는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져요. 운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. 김혜경 여사가. 이재명 대표도 안 좋은 편이고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이제 많이 벗어났죠. 제가 생각할 때 재판에 또한번 지는 게 아닌가. 그래서 나중에 이기나? 뭐 그런 아니면 뭐 다른 힘든 일이 생기나? 하여간 굉장히 이건 이재명 대표예요. 아 이거 이재명 대표. 이재명 대표 맞네. 이 여자가 누구지? 아, 고생을 좀 해요. 고생을. 아, 이 남자가 또 나오네. 킹 오브 페너클스인데. 이 남자가 그 변호사인가? 김혜경 여사가 고생 좀 당분간 되게 심하게 할 거예요. 심하게 하고 일이 잘안 풀려요. 이 일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나쁜 소식이 또 들어와요. 또 들어오고 굉장히 이기기가 힘든 일들이 또 터져나와요.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프게 되나? 마치 전쟁에 나가듯이, 그야말로. 돈도 너무 많이 쓰게 되고, 경제적으로도 상당히, 이재명 대표는 정말 대인배예요. 이재명 대표가 언제 돈 없다고 징징대는 거한 번이라도 본적 있어요? 한 번도 없어요.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. 그런데도 말 한마디도 안 해요. 조국 봐요, 다니면서. 이거 징징대고 저거 징징대고 하는데 이재명 입딱 다물고 말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, 사람들이. 속이 깊어요. 그리고 이제 좀 기쁜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. 하는데 완벽하게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조금의 지장이 들어와요. 지장도 조금 받게 되고 반쪽의 승리 그렇게 될 거예요. 조금 실망하는 일이 생겨요. 아들 때문에 무슨 일 생기나? 아들이 사고 생기나? 사고 생겨서 다쳐서 병원에 가나? 그런 일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럴 수도 있거든요, 리딩이. 그리고 재판은 아마도 결국은 이기게 되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이 돼요. 여기까지 김혜경 여사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